거. 얼마나 생각해볼까? 뭐야? 자기야. 오! 뭐야? 이런 거 봐도 되는 거야? 고팔바소 시작한다. 네, 안녕하세요. Hello. 오늘 보게 될 뮤비는 휴트하이라는 가수분의 무우못민. 무우못민. 혼자 자기. 혼자 자기? 멀어지? 혼자 못 자요. 진짜? 네. 어? 무서워. 와? 와? 자, 일단 휴트하이라는 래퍼 이름인데 이름 아니고 약간 뭐라 그러지? 그 활동이. 두 번째 예지. 이드씨예요, 이름이. 두 번째 예지? 그 본 이름 히우이고 트하이가 두 번째. 그 예명인데 본인이 이제 반에서 맨날 그 첫 번째 휴가 더 공부 잘하고 그 애만 찾으니까 같은 이름인데 그래서 자기가 그냥 두 번째 휴라고 불러달라고 그럴 때부터 이후로 쓰다가 지금 그냥 예명으로 재밌게 썼어요. 두 번째라는 거 싫을 것 같은데. 근데 그걸로 지금 예명 쓰는데 오히려 지금 더 잘 호기심 많이 더 끌리고 왜 이름 이렇게 하지? 사실 약간 그런 거죠. 왜? 이름에서 더 보는 거 같아. 전에 베트남에서 킹 오브 랩이라는 래퍼 패트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이제 훈남 외모랑 독특한 싱어 랩 스킬 때문에 인기 많았어요. 막 그 엄청 최종 우승까지 안 갔지만 인기상을 받았어요. 오, 역시 잘생긴 건 최고. 그 이름이랑 어떻게 또 맞게 뮤비가 이거 오피셜 뮤비 아니고 두 번째 올라오는 뮤비예요. 같은 노래. 두 번째 올라온 뮤비지만 더 인기 많았어요. 그래서 이 버전은 좀 스토리 아니고 편하게 자기랑 자기 그 피처링한 래퍼랑 프로듀서랑 같이 방에 있고 그 뮤비 연출하는데 편하게 그 바이브를 한번 느껴보시고 노래도 가사도 좀 느껴주시면 돼요. 오케이. 네. 오케이. 시작할게요. 하나, 둘, 셋. 혼자 자기.
약간 그 빈티지 감성이 딱 있죠. 약간 트렌디해요. 가사 뭐야? 살았어요. 뭔가 되게 상상을 하게 하는 가사인 것 같아요. 어제를 얘기하는 오늘 밤 다 잤다. 같이 자겠다. 아, 에이터님도. 약간 이거 보여줘도 되나? 좀 자극한 가사 있잖아요. 네. 너무 자극적인데요? 아, 다 성행이네요. 아, 이거 너무 잘 만들었어요. 그리고 피처링 하는 사람 너무 잘 뽑았어요. 그분도 래퍼였어요. 근데 싱어 래퍼를 되면 싱어 래퍼? 그 킹 오브 랩 그 배틀에서 같이 나오고 친한 래퍼였어요. 두 분은. 이런 동성의 노래 좋아요. 특히 그 래퍼 휴트 하이 분이 젊어요. 아~ 젊어요? 저희 가면 볼 수 있어요? 찾아가볼까요? 99년생이에요? 99년생이에요. 자, 가장 중요한 건 제 K 트렌드. 좋아요, 인사드려요, 여러분.